아, 네. 그게 그래서, 대대로 이어오는 끼가 네. 있는 거예요. 그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이제 얼큰하게 막걸리 한 잔 드시잖아요. 저희 네.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오셔가지고 농사도 지으세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예,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막걸리를 한 잔 탁 드시고 이제 노래하시는 게 뭐냐면 온다고 옛사랑.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냥 부치게 그냥 맛있게 톡톡톡 썰어서 부쳐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 안주를 입에 딱 넣어드리면서 그냥 아메리카 아인나들이 집안은 노래 집안이었답니다. 아, 예능인이 되실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에요. 네. 아니, 네, 이번에 네. 김보아 씨가 정식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 국화꽃당신을 내셨죠. 예, 이거는 이제 샹송이나 이런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정식으로 낸 네, 앨범인 정식 거죠. 오케스트라도 막 다 트롯이에요. 들어나셨다고. 예. 이렇게 세미 트롯을 그 오케스트라 51인조 쓰는 경우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 누가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까?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항상 가수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30년 정도 이렇게 그냥 뭐 개그우먼으로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이민욱 감독님이라고 했어요.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거장으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이시군요. 네, 저분이에요. 예, 네. 이경영 씨 닮으셨네. 그렇죠. 예전에 방송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그냥 그러면 나 못한다고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예. 별로 가수할 의향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딱 갔더니 편곡자 김기호 선생님이란 분이 딱 피아노까지 전부 다 대동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말 몇 마디 이렇게 시켜보더니, 아우, 정말 이 국화꽃 당신이라는 이 노래는 이렇게 가을에 꽃이 그냥 한들한들 바람에 의해서 피니까 콧소리가 그냥 한들한들 나는 연예인을 좀 가수로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쓱 인터넷 찾아보니까 콧소리 제일 잘 나는 게 김기호 씨예요. 진짜로. 그래서 김부아한테 노래를 맡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몇 마디 시켜보더니 편곡자 선생님이 바로 악보를 주시더니 거기서 그냥 꽁짝꽁짝꽁짝꽁짝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보래요. 예, 그래서 예. 나도 모르게 그냥 꽁짝꽁짝꽁짝꽁짝꽁짝 이래가지고 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와. 하면서 괜히 했다 얼마나 후회가 될게요. 네. 아니 그래도 주변 반응이 좋다면서요. 아니 얼마나 너무 힘들어서요. 서서 7시간 8시 동안 한 20분 안 이렇게 쉬는 시간 주고 7시간 8시간 계속 노래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도 그냥 이게 감기 걸릴까 봐 목에 조금 가래끼라도 있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고음이 하고 그냥 목도리 도마뱀처럼 그냥 이게 막 목도리